꽃무릇을 아시나요? 쭈뼛은 초록색 꽃대가 동그란 새빨간 꽃잎을 받치고 있고, 동그랗게 말린 꽃잎가에는 미인의 속눈썹 같은 수술이 살짝 휘어 그 꽃잎을 에워싸고 있다. 정말 화려한 꽃이죠? 꼭 이맘때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기 충분한 꽃입니다. 그런데 이 꽃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. 아무리 화무 11홍이라지만 피어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. 올해는 봐야지, 봐야지, 호시탐탐 개화 시기를 노리다가도 잘못 보는 꽃이 바로 이 꽃이죠. 그러면 언제 가야 활짝 핀 예쁜 꽃을 볼수 있을까요? 올해 꽃무릇 개화 시기, 콕 찍어 알려드릴게요. 꽃무릇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데, 돌, 마늘이란 뜻으로 석산이라고도 하며, 세차 주변에 많이 핀다고 해서 절꽃이라고도 하고,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해 서로를 그리워한다 하여 상사화라고도 한다. 특히 이 꽃은 추석을 전후하여 피는데, 올해는 추석이 빨라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다.